자, 오늘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공지 시간. 자, 오늘의 공지는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뭐가 왔느냐? 다음 시즌 10월 10일로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죠. 그에 관해가지고 조금 뭐 공지사항이랑 이제 쉔크 메르소랑 치바이 이제 싱크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부터 볼까요? 이거는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죠? 드디어 나옵니다.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챕터 7이랑 이제 새로운 시즌 나오면서 그 싱클레어 메르소 얘기 나왔고요. 이제 패스액으로 이제 저주못 두 개, 그리고 저주못 파우스트 있었죠. 그리고 올가미는 우리가 낀 에고 자체는 처음 나오는 것 같죠, 얘는? 카르밀라, 야 근데 미르칼라면 카르밀라 그쪽이겠지? 아예 새로운 놈 아니겠지? 얘는 아마 두 개는 밥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메르소랑 돈키호테도 이제 밥 없는 라인이어가지고, 아마 밥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상 100%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메르소는 99%? 근데 메르소도 아마 밥으로 나올 거야. 자, 그렇게 됐고. 자, 그래서 이제 공지 한번 봅시다. 자, 10월 10일 정기 업데이트 안내. 자, 10월 10일 정기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즌 5 업데이트는 원래 업데이트가 평소에는 10시부터 12시인가 그랬나? 근데 이번에는 시즌 저거 뭐야? 지금 6시부터니까 그냥 이때는 뭐 걷어둘 생각하지 말고 푹 자면 됩니다. 이때 상전 할망 안 될걸? 그리고 어차피 시즌 넘어가기 전에 그 빠르게 상자 저거 해가지고 이제 하드캐스 있긴 했을 텐데 지금은 안 될 거예요. 10시부터 12시면은 이제 그냥 10월 10일 날은 그냥 푹 자고 일어나면은 업데이트가 돼 있을 겁니다. 미리 주차 안 될 걸? 리셋 시간 6시인가 8시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 안 될 거야. 미리 주차 안 될 거야. 미리 주차하면 날라갈걸? 업데이트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신규격 특정 추출. 자, 메르소랑 이제 싱클레어. 두 개는 이제 좀 이따가 보면 될 거고, 파우스트 에고 인격이랑 에고 등장 확률이 상승합니다. 전부 때 저주못. 요거는 뭐, 별 그렇게 필요 없고. 건기사스 파우스트, 세븐 옆에 사과 파우스트, 쥐는저 파우스트, 워더링 아이츠 버틀러. 수감자 특정 추출에서는 직전 시즌을 제외한 이전 시즌의 이벤트 에고가 등장합니다. 시즌5 수감자 특정 추출에서는 시즌4 이벤트 인격이랑 에고가 제외되고, 시즌3 이벤트 인격 에고가 추가됩니다. 야,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야, 이제 생각보다 파우스트 라인이 되게 애매해졌네? 그러니까 뭔가 뭐라 해야지? 검기 파우스트는 그냥 검기 쓰실 거면 뽑으시고요. 뭐 이런 느낌이고. 세븐 파우스트도 나쁘진 않은데, 이제 파열대 갈 거면 나쁘진 않은데,
굳이 이건 무조건 먹고 가세요라는 라인이 사라졌어. 옛날에는 이제 쥐닌자 파우스가 되게 좋았는데 지금 이제 쥐닌자 파우스가 좀 패시브나 아니면은 되게 좀 그냥 서포트? 그런 유틸 쪽으로나 좀 살아있지 고점은 하도 죽어가지고 이제 쥐닌자 파우스도 좀 별로고. 그래가지고 지금 특정 추출 라인에서는 그다지 이거는 무조건 뽑고 가야 됩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고에 그냥 뭐 배트패스니까 여기엔 없겠다만 에고에 만약에 물주머니 파우스가 있었으면은 조금 뽑으라고 했을 텐데 이거는 그다지 맛있는 걸 못 먹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뭐 파일덱을 쓰고 싶다 아니면 뭐 검게덱을 쓰고 싶다 이러면은 좀 뽑아볼 만하지 나머지는 딱히 없습니다. 신규인격 추가는 위에서 얘기 나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즌5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번 공지 때 얘기 한번 나왔죠. 복귀 유저 이벤트 제어 관련한데 이전 공지에서 안내드린 것처럼 복귀 유저 이벤트 보상으로 획득하는 저 공용 파편도 이제 그러니까 저 공용 파편은 반갈죽이 안 되네? 이건 좋네요. 근데 그러면은 근데 복귀 유저 관련한 이벤트 제어나 이런 건 내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정도밖에 얘기를 못하겠네요. 지금 저같이 꾸준히 게임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게임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벤트 하고 있나 그거 자체를 모름. 공지를 안 보면은. 자, 시즌 업데이트 상 이제 자파편 1월 2월 그 상자랑 이제 상자랑 파편이 다 반갈죽 돼서 끈으로 바뀐다고 했었죠. 저번에도 말한 것처럼 400 이상 모였다 뭐 특정 파편이 400 이상 모였다 근데 내가 아직 못 본 애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가능하면 뽑고요. 그리고 뭐 다 뽑았으면은 이제 그냥 냅둬요. 굳이 이거를 미리 끈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상위 업데이트가 되고 신규 패키지 2종 추가. 이거는 그 리버스 배틀패스 사라고 만든 광기 패키지죠. 그리고 시즌5 정착 지원품 패키지. 저는 이게 가격 대비 괜찮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유류제화는 저는 지금 이거 막 그 가성비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쪽은 이제 아마 다른 분들 그런 거 계산하시는 분들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분들 거 영상을 좀 보시는 거를 참고하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그냥 깡망기 다 지른 다음에 그냥 해가지고 저거 비교는 잘 못하겠어. 근데 배틀패스 살 거면 이거는 아마 이게 가장 저렴할 거예요. 배틀패스만 살 거라고 하면은 배틀패스 사실 거면 이거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깡깡기 1 플러스 1을 사는 거면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 자체 가격 자체는 이게 가장 싸거든? 배틀패스만 사는 광기로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추천드려요. 내가 월간 광기나 이런 거 안 지른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그리고 뭐 기존 패키지 뭐 변경된다 뭐 그 정도가 됐는데 요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리버스 패스랑 이제 리버스 패스 패키지가 있는데 내가 그냥 뭐 게임만 스토리만 좀 그 종종 한다 그러면 사실 패스만 사도 돼요. 애초에 패스 패키지라고 하는데 결국 특별 배너 두 종 그냥 흑우 패키지야.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뭐 이 특수강한 티켓 뭐 이거랑 이제 배틀패스 레벨 10 증가 솔직히 별거 없거든? 배틀패스 레벨 10 증가 진짜 별거 없는 게 그 거던 하드 한 바퀴 돌면 그 뭐야 저거 보너스 3개 있을 때 거던 하드 한 바퀴 돌면 70몇 개 얻어요. 그 상자가 70몇 개니까 잠깐만 배틀패스 레벨은 몇이냐 69개면은 23? 23렙에서 4렙 정도 그냥 훅 오르는데 굳이 배틀패스 10레벨 때문에 뭐 광기를 더 지른다 뭐 특수강화 티기 때문에 좀 더 지른다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흑우입니다 포무님 저에게서 지갑에서 돈을 빼가십시오 뭐 그냥 그 정도입니다 이거. 그냥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 하면 됩니다. 리버스 패스 이제 인격 레벨 상한 증가 주역이 6장을 클리어했다면은 레벨 상한이 50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 나왔던 이제 경험치 채용 4, 6단계 보상 상향 조정 있었죠. 야 근데 이거 야 그러면은 인격 레벨 6장에서 클리어했을 때 그 레벨 상 50으로 됐잖아. 50 찍고 이제 막 그 4챕터 가면 50레벨이 유지가 되나 아니면은 맥시멈이 존재나 이건 좀 궁금하네.
맥시멈 없으면 그 맥시멈 캡 없으면은 그냥 친구가 빌리면은 미쳐 날뛰고 오는 나중 가면. 그래서 이거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시즌 5 추출 다목록이 뭐 추출 목록에서 제외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추출에서는 직전 이벤트가 안 나온다. 직전 이벤트가 안 나온다. 그리고 자판기에서는 직전 시즌 거를 정가를 못 친다. 그냥 이거 두 개만 기억해줘도 99.9% 그 통용될 거예요. 딱 이거 두 개만 기억해도 시즌 5 자판기에서는 시즌 4를 정가를 못 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진동 관련된 애들은 거의 다 먹기 힘들 거예요. 진동 지금 보면 이제 유로지비도 그렇고 영속도 그래가지고 진동댕을 만들기 좀 힘들어질 거고. 얘는 추출에서도 안 나오거든. 근데 이제 자판기로만 또 뽑겠다 하면 이제 그 침잠댁, 생각해보니까 침잠댁도 좀 어렵겠네. 침잠댁도 좀 어렵긴 하겠네요. 그치? 이제 검게댁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추출해서는 직전 이벤트 빼고는 뭐 다 뽑을 수 있다. 상자는 직전 시즌 거는 그냥 아예 못 뽑는다 보면 된다. 딱 그냥 그 정도. 웨이브 또는 출연하는 적 개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UI 기능 추가. 좌측 상단에 웨이브 표시와 적 개체 수 표시가 번갈아 가며 출력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속 전투가 생기면서 한 웨이브에 적이 막 8마리씩 막 10마리씩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했나 봐요. 근데 그러면은 나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야 거기는 애니미를 몇 명으로 표현해 줄라나? 그건 좀 궁금하긴 하네. 거긴 또 애니미에 물음표 바뀌어 있을라나? 그게 가장 정백이긴 하겠지, 그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버그 수정 및 개선상 시즌 2에서 저 캐릭터 부위와 합을 진행하는 간헐적으로 게임이 불가능한 현상이 있었구나. BFA가 코인 특정 상황에서 이제 BFA가 이제 개수가 한계가 되는. 이건 좀 이거 두 개는 좀 치명적인 버그인데. 게임 진행 불가능이랑 이 코인 개수 한계는. 코인 개수 한계는 뭐 솔직히 코인 개수 한계 된다 그래도 데미지도 엄청 세긴 한데 맛이 없지, 그치? 게임 진행 불가능 버그가 좀 많았나 보네요. 게임 진행 불가능. 그러니까 뭐 비정상적으로 출력이나 뭐 막 그 잠깐 뭐가 안 보인다는 거 그런 건 괜찮은데 게임 진행 불가능이 좀 많았나 보네. 이번에 좀 신규 패치 좀 이것저것 좀 기반 다지면서 좀 많이 생겼던 거 같네요. 이렇게 좀 치명적인 거 그 많이 보였던 경우가 최근에 좀 드물긴 해. 이건 뭐 그냥 그 외국어고, 그쵸? 그래서 이제 300관 끼 받으면 된다, 그쵸? 보자. 그러면 봅시다. 이번에 이제 지바이 싱클레어 코인은 2, 3 그리고 합 가능가드. 야 이제 앞으로 그냥 앞으로 이제 그 특수 가드 특수 반격 그쪽으로 많이 나오려나? 메르소는 어때? 아 메르소 회피구나. 야 잠깐만. 야 회피 메르소 회피 받은 거 이번이 처음 아닌가? 잠깐만. 회피 메르소 처음인 것 같거든? 지금까지 회피할 수 있는 킹이 없지 않았나? 오! 드디어 메르소가 정상화가 되는구만! 좋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제압합니다. 다음 턴이 이스키 슬롯의 도발치 증가. 방어 레벨 진동 다음 턴에 방어 레벨 증거 등 도발치 증가. 진동의 수 일정 수치당 방어 레벨 증거 등 방어 레벨 일정 수치 이상이면 코인 이력 증가. 진동 자신 제외 현재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아군 두 명에게 다음 턴에 방어 레벨 증가 보여. 자신이 지원 방어 레벨 증가를 보여한 아군 두 명에게 공격 레벨 증가 보여. 아군 서포팅하는 캐릭이네. 야 그러면은 이거 이스마일이랑 같이 쓰면 이스마일 공격력 오지게 증가하겠는데? 자신의 진동의 수 일정 수치당 방어 레벨 증가. 방어 레벨 증가 일정 수치당 코인 이력 증가. 자신 제외 현재 체력 비율 가장 낮은 아군 한 명에게 다음 턴에
방언에 매진가 보여. 진동의 수를 최대 일정 수치 소모하여 소모한 값만큼 진동의 수 증가. 이스마엘이 진동의 수 자기 거 줄여가지고 상대 진동 증가였지.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진동 폭발 대상의 진동의 수 감소. 그리고 합 가능가드. 그러면은 이스마엘이랑 싱크레이랑 대놓고 같이 쓰라고 나온 거 같네요. 얘는 진동의 수 증가잖아. 그러면은 둘이 좀 그냥 그 싸바싸바 잘만 해도 진동 확확 오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스킬 슬롯 도발치 증가, 그리고 자신의 진동의 수 증가, 합성 리시 진동 폭발. 그거 없네? 그 무슨 가드 그 두 턴 동안 안 흐트러지고 있잖아. 그 가드가 좀 없어진 거 같네 얘는? 이성이라 그런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진동 횟수만큼 방어를 해준 거든. 뭐 무난하게 좋고. 의뢰 대상 뭐 턴중률 시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아군 한 명에게 신속 방어 레벨 증가 보여. 이스마일도 이 비슷한 느낌이었을 텐데 패시브가.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라는 느낌이고. 방어 덱에 그 방어 레벨 증가 덱에 쓰면 오히려 방어 레벨 좀 많이 증가해주는 느낌. 이스마일이랑 잘 어울릴 것 같긴 하겠네요. 그치? 되게 심플하고 이제 이스마일이랑 그 치바이 그레고르랑 싱클레어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은 어차피 막 그 치바이 그레고르도 막 방어 엄청 막 그 많이 뿌리고 이스마일 씨 방어 존나 많이 오르고 그래서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공격의 매진과 보유까지 있으니까 그냥 무난할 것 같다. 뭐 저거 뭐야 남부 치바이 싱클레어 같이 중심만 안 되면은 아마 기용을 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르소 알레 팡트 사리 그러자 자신의 속도가 대상보다 높을수록 코인 이력 증가. 속도구나. 대상의 파일 일정 수치 파일 횟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은 이 스킬 효과로 파일 위력을 부여하지 않고 적중시 파일 횟수를 소모하지 않음. 파열인가? 파열이긴 한. 에? 잠깐만, 코인 이력 증가, 속도, 호흡에, 파열, 뭔, 짬통인가? 짬통인데? 잠깐만. 호흡 파열의 속도까지 챙겨야 된다고? 이게 뭐지? 눈앞에 보이는, 이 키워드 주장은 뭐야? 아이씨, 호흡의 수준가? 자신의 호흡의 수준가? 파열 부여? 그리고, 자신이 대상보다 속도가 빠르면 속도 차이만큼 파열 부여. 파열이 좀 많이 부여야 되겠네요. 펑트! 자신의 속도가 대상보다 일정 수치 이상 높으면 코인력 증가. 대상의 파열이 일정 수치, 파열 횟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은,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달려있네, 이제. 이제 앞으로 파열은 좀 싸우면은 안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좀 채용할 건가 봐요. 합승리지, 자신의 호흡 횟수 증가. 자신의 호흡 횟수 증가, 호흡 얻음. 파열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부여하는 파열 위력 횟수 일정 수치당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 어? 파열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상대가 좀 파열 횟수 많아가지고 이게 부여가 안 되면은 그만큼 크리티컬 피해량이 증가하는 거구나. 파열 부여. 자신 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이면 파열 횟수 증가. 아니, 파열 횟수 증가가 필요하지. 파열 횟수 증가 여기밖에 안 붙어 있네? 이거 유지하기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얘는. 자신의 속도가 대상보다 높을수록 코인 이력 증가. 대상의 파일 일정 수치, 횟수 일정 수치 사이 또 소모하지 않는 합승 리시 호버든. 대상의 집중력 메르소가 있으면, 이것도 그 쉔크 옆에 특유의 내가 먼저 때릴 거야, 그건가? 근데, 잠깐만, 집중력 메르소? 걔네는 쉔크 결투 아니었냐? 집중력을 부여한 캐릭터가 대상 슬롯의 집중력 수치에 따라 다음 효과로는. 그러니까 결투 모식이었거든? 그 쉔크랑 오티스는? 근데 얘는 또 다르네? 얘는 그 정정당당한 결투 선포 안하고 그냥 집중 구타를 하겠다는 건가? 집중력 부여한 캐릭터가 대상 슬롯의 집중력 수치에 따라서 합이력 증가, 기본 이력 증가, 기본 이력의 코인 이력 증가. 부여한 캐릭터가 한 턴 동안 집중력 이 슬롯 부여된 슬롯의 공격을 성공하지 못하면 효과 소멸. 부여한 캐릭터가 다른 슬롯에 이 효과를 부여하면 소멸.
조회된 슬롯에 다른 캐릭터에 집중공격이 부여될 경우 교체됨. 아 근데 뭐 결투나 집중공격이나 비슷비슷하네. 결투나 집중공격이나 그 결과적으로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거든? 근데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투 선포랑 이제 집중공격이랑 안 겹친다.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서부랑 뭐 남부였냐? 어쨌든 걔네들이 겹쳐지지 않게 그냥 키워드 이름만 좀 바꿔놨다 이런 느낌이긴 하네요. 그래서 다음 턴 시작 시 제거된 슬롯에 집중공격이 있었다면 해당 부위 모든 슬롯에 부여된 집중공격을 편성 순서 순으로 재배치함. 응? 뭔 소리야? 잠깐만. 예? 다음 턴 시작 시 제거된 슬롯에 집중력이 있었으면은 해당 부위 모든 슬롯에 부여된 집중력 편성 순서를 재배치함. 아니 집중력 쌓인 거를 그냥 다른 데로 옮겨준다는 건가? 편성순서는? 이게 상대 속도 그것 때 속도 관련해서 그냥 정해진 것 같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재배치해준다고 하고 그래서 뭐 집중공격이 개뜬없이 사라질 일은 없다 그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어쨌든 집중공격 메르소가 있으면 추가로 호흡을 얻고요. 마지막 코인 피해량 증가 그리고 집중력 메르소 일정 수치랑 피해량 증가,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 대상의 파일 일정 수치랑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 이 코인으로 대상을 처치하거나 부위를 파괴했으면 무작위 대상에게 스킬이 되지 사용. 야 근데 3코인으로 처치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3코인에 지금 몰빵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달성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은 호흡 크리티컬 있고 마지막 코인 피해량 증가, 마지막 코인 피해량 증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집중력 일정 수치 피해량 증가에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하고 파열 수치랑 피해량 증가하고 또 이제 피해량 증가 지금 몰빵하는 좀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그렇지? 좀 메리트가 크긴 하네. 자신의 속도보다 속도가 공격자보다 일정 수치 이상 높으면 코인력 증가. 그냥 무난하게 그 대포 방시브 결투 생방송 선정윤씨 자신의 호흡 이력 일정 수치마다 다음 턴에 신소로도 점점 빨라지겠네. 기본격 스킬로 공격 적중시 마지막에 적중한 슬롯에 다음 턴에 집중력 메르소 부여. 메르소가 부여된 슬롯을 공격하여 대상을 처치하거나 부위를 파괴했으면 정지 회복. 그럼 얘는 한 명만 죽어라 패야 되는 거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다른 슬롯에 이 효과 부여하면 소멸인데 얘는 그냥 때리기만 하면은 바로 이게 되잖아. 일반 전투에서는 좀 애매할 수 있겠다. 일반 전투에서는 얘 때리다 쟤 때리다 할 거 아니야 속도 때문에. 그럼 일반 전투에서는 좀 이득 보기 많이 힘들고 집중 전투에서 조금 쓸만하겠네요. 아 집중 전투 전용 아 그냥 아예 여기 적혀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사실상 일반 전투에서는 좀 일반 전투에서 이거 자체를 못 얻으니까 메리트가 좀 많이 없겠네요. 좀 야 일반 전투에서는 좀 그다지. 속도 가장 빠른 아군 한 명이 합승이지 다음 턴에 신선호든. 그거 아시나요? 메르소는 이번에 싱크를 받으면 삼성 인격이 3개가 됩니다. 뭐라고요? 6개라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메르소니까 이번에 싱크 받으면 그래도 삼성 인격 2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메르소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 지금 DH 메르소랑 걔 누구야? 검게 메르소 좀 받았다고 그 메르소단들 우리 기고만장이지 말자. 언제 또 똥 쓰레기 줄지 몰라. 언제 또 W메르소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우리 너무 기고만장이지 말자고.
어쨌든 그러면 결국 이거야. 얘가 지금 뭐 일반 전투에서 못 쓸 건 아닐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 뭐 수치가 좀 괜찮으면 뭐 일반 전투에서 쓸 수 있겠는데, 지금 집중력에서 얻는 메이트가 생각보다 크거든? 함유력이 기본 이력 증가에 콘 이력까지 다 증가해. 3택을 쌓으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집중력 메르소가 있는 가정 하에서 코, 그 상대 합을 이길 수 있는 코인 개수를 가져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없는 일반 전투에서는 아마 썩 좋진 않을 수도 있어. 그럼 집중 전투에서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캐릭터의 티어가 나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당장은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지금 당장 뭐라 말을 못하겠고, 특히 메르소다 보니까 좀 나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호흡 증가라서 이 횟수랑 호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도 봐야 돼요. 이게 좀 적당히 많이 증가해서 한 바퀴 내로 그 크리티컬 터뜨릴 수 있으면은 괜찮을 텐데, 그렇게 많이 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결국 뭐 크리티컬 피해량 증가니 뭐니, 결국 크리가 터져야지 데미지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런 거 생각하면은 호흡 횟수, 호흡 그 위력 얼마나 주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 그치? 내슈만큼 후하게 주면 좋겠는데, 지금 상대는 메르소라서 나 좀, 메르소에다가 그거잖아, 신초 범부 인격이라고 지금. 그레고르와 동일한 라인을 가지는 시즌초 범부 인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즌초에 나왔던 애들 그렇게 썩 좋다고는 말 못하는 거 생각하면은, 다들 잘 알아도 시즌초에 나온 건 범부야. 응, 알아들어. 범부라고 손 대지 마! 나는 범부일 순 없어. 손 대지 마. 나도 좋은 손 대지 마! 받을 거야. 그건 감사합니다. 그렇긴 해. 특히나 이제 그 파열덱은 좀, 파열덱이 위력까지 좋으면 그냥 개뚜드를 패가지고 애들 막 싹다 녹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견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요거 때문에 이제 일반 전투에서는 좀 별로일 것 같고. 결국 이것도 결투 생방송 패시브도 사실상 그 온전히 쓰려면은 집중 전투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 생각하면 일반 전투에서 아마 엄청 잘 나와도 어지간히 미친놈처럼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일반 전투에서 굳이 쓸 메리트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딱 그 느낌? 이번 시즌 첫 인격이 그 버틀러 오티스였나 그랬었고, 그 두 번째가 린튼 그레고르였나? 그리고 세 번째가 넬리 유시였을 텐데, 두 번째까지는 범부야. 뭐 버틀러 오티스가 나쁜 건 아닌데, 그냥 딱히 그 막 얘 엄청 미친 듯이 좋았다 뭐 그냥 그 정도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번 공지를 좀 정리하면은, 10월 10일 목요일날 그냥 뭐 거던 주차할 생각 말고 그냥 뻗업 그냥 푹 주무세요. 그럼 될 것 같고. 뭐 나머지는 저번 주에 거의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지금 거의 다 이제 저번 주에 설명이 됐던 거고, 이 새로운 시즌이 나온다. 싱클레어는 무난하게 이스마일이랑 같이 쓰면 괜찮을 것 같다. 메르소는 일단 집중 전투에서 좀 쓸만하고 일반 전투에서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좋을지 말지는. 호흡 관련해서 키워드랑, 그리고 뭐 데미지 관련해서랑, 이제 뭐 코인 개수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코인 개수를 이제 집중력 받은 상태를 가정하고서 코인 개수를 짤 가능성을 생각하면은 엄청 좋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다라는 기준이 좀 막 넬리 유쇼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 진짜 막 린튼 그레고로 안팎을 오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오늘의 공지 탐방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야, 목요일 드디어 새로운 시즌, 그것도 무료 돈키호테 시즌이죠. 자, 그러면 목요일날 봅시다. 림버스 컴퍼니는 목요일날 보는 걸로.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빰.